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우리들 가운데에 밝은 빛으로 보게 하시고 자유대한 지킴이 선교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현실의 삶에 매여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중에서 선별된 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로서 그 영광 돌려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된 열정이 이어가는데 사명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그 영광 돌려나가는데 능치 못할 일 없도록 주님의 빛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를 향한 영웅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첫걸음은 적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에 대항해서 싸우고 무엇에 우리가 대적해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 분별치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고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의 백성으로 삶의 터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장 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허락이 되어지고 용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킬 것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만약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위해서 방종을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일에 반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가 너무 방만해져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이 어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엄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누구나도 할 것 없이 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제정세가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가 그렇고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우리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반석같이 이 땅에 세워나가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구원의 섬기 속에 반석같이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런 일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심령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올곧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내가 쓰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자긍심,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참된 믿음, 의지, 이것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거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목회자도 또 종교인도 아주 일반 또 정치가도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은 반석까지 서야 돼. 믿음 안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물질 받는 사회주의 속에서 점점 침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사고관 자체도 점점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대형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 항상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세계 기독교 금주운동 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 단체를 정부로부터 얻어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역복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바른음주문화중앙위원회를 맡았고, 또 태권도리더 세계선교연맹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태권도까지 전복을 시켜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04개국에 나가 있는 태권도 센터를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그 리더도 센터도 만들었고, 그래서 선교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유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실을 딱 맺어서 가시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포맷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2018년도 문을 열어가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그 빛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 금식을 하며 성경통독을 교회에서 끝까지 창세기서 요한계시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대한민국은 에스라같이 반석같이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라. 아멘. 그 사명이 이미 1998년도에 저희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그런 메시지인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빛을 찬연하게 세계 속으로 열어가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태극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태극기 나눠드렸는데, 태극기 집회를 하려고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이 태극기 뭡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죠?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뜻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돼.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죠? 복음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태극기를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고, 태극기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다는 건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 몇십만 명 되는 교회가 있고, 한 몇 명 되는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5만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10만여 명이 넘는 종교인 우리들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세워진 것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장관들, 육해공군 참모총장들, 제가 같이 활동하고 같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술을 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세환 장군, 자국본 총재하시고,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장하시고 하실 때에 같이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기독교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합니다. 강복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뜻있는 종교인이, 뜻있는 목사가, 뜻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총칼로? 아니라. 무력으로?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로, 캠페인 사역으로 우리가 민중 봉기의 열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1967년 공병력이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은 막강한 아랍을 6일 만에 경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경이로운 기록이에요.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는 전쟁 후에 미국의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베긴 총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에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앞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안 하면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굴 따라오라? 백인 총리를 따라오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지금 우리 세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수 진영이 여러 가지로 이 나라 인종 가운데서 그 힘을 잃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점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석같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아사랴 목사에서 뛰자 바알신 숭배자 850명을 일거에 물리친 그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민족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움받은 그 사람들이 물질에 빠지고 세상적인 명예에 빠지고 가문이설에 넘어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같은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참 믿음의 장로님들이 참 대한민국을 끌어올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주변 정리를 제대로 못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서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같은 현실을 맞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와 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일깨워서 입술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모든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는 점점 희생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어질 뭡니까?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열망을 갖고 해나가야 되겠다.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제가 종로바닥에서 여기저기 많이 설교도 하고 다니고 또 예배인들도 하고 다니고 기도도 하고 다니지만 항상 느끼고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 바른 소리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바른 행동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증거하는데 나쁜 소리 합니까? 나쁜 소리 안 하거든. 그런데 본인의 행실이 자기 말과는 상반된 모습을 지나가는 모습 중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썩었다. 교계는 썩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다운 목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치부해버리고 소홀하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또 언론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대여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됐다는 것을 들추어서 파헤쳐서 헤집어가지고 상처낼 것이 아니고 더 복도도 주고 도와주면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바로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론인들 믿음으로 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매스컴 나오는 그 모든 이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서울시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없습니다. 거짓된 보도 이런 것들이 난무해지고 있어요. TV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TV 드라마들 보세요. 아침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아침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주부들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획책하는 자산 가지고 만들어놓은 드라마들이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사기 방송사 다 돌아보면서 아침 드라마 하는 거 5분, 10분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아, 색깔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속에 있어요. 내가. 내가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뭐가 돼야 됩니까? 빛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 속에 있어요. 내 믿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반석같이 서 있으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이
달걀지킴이 삼겹축제 이것을 우리 스태프들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얘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참석하신 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감당해 나가야겠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자의 태극기를 앞장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메스 미디어를 타고 우리 한국성교 세계영의 비전사역이 이제 내년에 전국적으로 그 지역을 펼쳐나가면서 이 사역을 대대적으로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신 우리가 이론이 많든 적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무장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내 얼굴빛이 밝아야 되고. 제 얼굴 봤습니까? 아멘?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아멘? 제 얼굴 밝아요? 저가 강남금식기도원에 처음에 사역을 하더라 올라갔을 때 강남금식기도원에 처음에 올라가서 그냥 뭐 아침서부터 계속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설교하고 또 예배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하고 교회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만 살았거든요 처음에. 자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딱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마리아 전도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일본에서 사역하다 오셔가지고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좀 대모로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어른입니다. 전사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 올 때 어땠는 줄 알아? 그래.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네모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그래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모나서 동그래. 어떤 의미일까요? 가비져 있었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된다, 못된다 칼질하면서 나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동그래졌어요.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더라고. 그때 지금 사실이 아직도 제가 이제 제 서랍에 가지고 있는데 달덩이 같아 진짜. 지금부터 지금보다도 한 10몇 킬로 잘했거든요. 이제 10몇 킬로 이제 낮았었는데 아 진짜 얼굴이 큰해가지고 달덩이 같은 거야. 잘생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아멘. 아멘.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때요? 나의 영광이죠. 아멘. 내가 그 영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더 이상 기뻐할 것이 없죠. 우리 한국성교 세계연맹은 그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스텝으로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갈 겁니다. 우리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리 목사님들 참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한번 한번 모신 거예요. 10년 만에 모셨어. 수백 명이 와가지고 갔어요. 왔다 갔어요. 왜? 아니거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렇지 않으면은 이 약한 세계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단체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오면서 단 한 번도 여기 장사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 한 번 세우면 봉금 주죠. 기부금 냈지. 그리고 밥값 내지. 또 선물도 그냥 조금 갖다 주고 이래요. 그런다고 숫자 많아요. 해달라고. 한 번도 1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잘 맞춰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지금까지 호주머니에 가진 거 없었어도 행사를 항상 하면서 이 일을 벗어나지 않게 그 하나님의 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금까지 끌어오셨어요. 아, 네. 우리 한국성교 세계연맹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내년에는 그 빛같이 전 세계적으로 열어가게 될 겁니다. 아, 네. 저는 확신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아, 네. 이 자리에
서한범위 독사운영 감시단 그 총재님, 한국 그 검경신문사 회장님 이렇게까지도 지금 와 계신데 진짜 그 일들 담당이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제가 권독사관경감사 사단법인에 단장으로 취임하고 이래가면서 연결시켜서 방송계 재계연맹과 사단법인 녹색환경감시단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사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갈 때 반드시 나의 봉사와 나의 사역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빛같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순서순서마다 그런 영광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결실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이 시간 자유대한 지킴이 선교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참석하게 하셔서 서로가 연합해서 서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린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예배의 여전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반석같이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참된 결실이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남은 순서도 지켜주시며 온전히 하셔서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를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